네,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이 계시록 22장 15절 아마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22장 15절의 이 명단이 누구인지를 아마 우리나라의 5%도 안 될 거예요. 이 설교 15절에 이 개들과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이들이 누군지 설교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5%도 안 될 거예요. 아마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다양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15절의 이 명단이 누구인지를 말을 해야 사실은 우리는 이제 성도로 살아가면서 평안하기도 하지만 또한 긴장이 또 필요하거든요. 긴장이요. 우리 성도들도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고 멸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은 버림받을 수 있고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다라는 오만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못 깨달아서 목사라는 직책은 갖고 있지만 전혀 이거는 뭐랄까요 길거리에서 곤드레 만드레 취한 그 술꾼들이 길거리에서 있잖아요 그 상대방 술 취한 사람이랑 막 쌍욕하면서 막 멱살 잡으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서로를 넘어뜨리면서 싸움을 말려내는 사람 뺨까지 때려가면서 야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응? 성도라 하면서 길거리에서 곤드레 만드레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이놈 저놈 그러면서 응? 별의별 사람들 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면서도 또는 성도라는 직책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기야 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 하기야 뭐 오만과 교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22장 15절의 명단은 누구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개들을 봤고요. 두 번째로 술객들, 그래서 교회 안에 무당이 있다. 이 술객들은 무당을 말합니다. 무당들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온갖 있잖아요. 이렇게 마술을 향하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마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마술이라는 직업 자체가 남을 속이는 직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속일수록 실력이 좋다고 해요. 저는 직업으로 마술사 되는 거는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다닐 수 있는 길이 좁은 거예요. 뭐, 이것도 안 된다. 로또 복권도 사지 마라. 주식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 개들, 또 술객들, 교회 안에 무당들, 또 세 번째 행음자들, 성적 타락. 저는 있잖아요. 예전에 성적으로 타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음란을 향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아, 지난날에 행음했던 걸 뭐 다 얘기했겠지, 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그 길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자, 네 번째, 살인자들이요. 네,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용서 못하는 거야. 응? 주구장창 미워하고 이를 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응?
때로는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집안에 있잖아요. 녹음기를 설치해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무슨 말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어. 녹음을 해가지고 그 전에 제가 소니 있잖아요. 소니 휴대용 소니 녹음기를 쓴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인터넷에 6시간 이상 녹음할 수 있는 그런 휴대용 녹음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집안에 있잖아요. 집안에 여러분들 원룸에 살면은 그냥 이렇게 이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녹음기를 잘 설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하는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나중에 녹음한 걸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아유 그 놈이 그래? 장경동이가 그래? 주기철이가 그랬어? 그 여자가 그랬어? 그 권사가 그랬어? 그 집사가 그랬어? 라고 여러분들 교회 집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목사님의 이름을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 이름이 나철수인데 나철수가 그러니? 사모님 이름이 이민숙인데 이민숙이가 그러니? 아니 또 하필 또 이민숙이 나오면 아니 절대 좀 절대로 예. 저는 예화를 들땐뭐그뭐 작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막 있잖아요. 막뭐 장모님 이름이 막 튀어나오고 막 누구랑 통화하는데 누구랑 통화나 누가 놀러 왔는데 뭐 장모님 이름이 그냥 툭뭐 장모님도 붙이지도 않고 뭐 그냥 이름 세 글자만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 이거 있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무슨 단어를 쓰는지를 여러분들 녹음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실상이 다 나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확 죽어버리고 싶어. 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어요. 응? 그 인간 밥맛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집사랑 악수를 하나 봐라. 내가 그 집사랑 왜 화친해야 되는데 왜 사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 단어가 막 막말이 나오고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고 공격적이고 이놈 저놈 심지어는 니은 플러스 여 플러스 니은 니은 플러스 여 플러스 니은을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 심각한 거야. 아유, 그 인간은 그냥 왜 빨리 안 죽고 그냥 그런 살아있어? 하여튼 여러분들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무슨 단어를 쓰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녹음을 해보면 여러분들 실상이 다 나와.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조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다. 어저께 제가 수원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이 설교를 안 들을 거니까. 20, 30년을요, 20, 30년을 눌려 있어. 원인도 몰라. 씻고 들어갈 관계도 다 깨져 있어요. 사실은 한달 전에, 한 45일 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때 방언이 가짜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다음에 서로 기도하면서 다음에 집사님의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그러면서 45일이 지난 후에 갔어요. 방언이 가짜야.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가짜라고 제가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심각해요. 제가 조만간 유튜브에 하나 올릴 건데,
지금 학습 방언을 받게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저는 모르죠, 그렇죠? 근데 학습 방언을 받게 하거나 가짜 방언을 받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언을 받게 하고 그 방언이 진짜라고 권장하다가 그 중에 어떤 영혼이 실족하는 사건, 무슨 얘기냐면 자살을 하거나 그 방언의 수원의 그분도요, 25년 전부터 방언을 했대. 그러니까 2분의 3, 삶 가운데 이 어그러짐의 그 중심에 방언이 있어요. 다른 건 원인이 없어요, 다른 건. 짜잘한 건 있지만, 중심에 방언이 있어요. 제가 조만간 유튜브에 학습 방언을 받게 하거나, 학습 방언을 권장하거나, 학습 방언이 정상이라고, 집사님 방언이 정상이라고 그렇게 방치했던 목회자들 가운데 다수가 혹시나 그런 영혼, 그렇게 이제 받게 하거나 권장하거나 그렇게 했던 목회자들 밑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그 귀신 방언의 후유증으로 누군가가 자살하거나 누군가가 믿음을 버리거나 만약 했다면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님, 그런 선교사님, 그런 어떤 그 치유 사역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는 제가 영상을 올릴 겁니다. 아,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저의 나팔 소리가 이 경고로 들려야 되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 건 사실 너무 중요하고 제가 뭐늘 강조하지만 저희 이 목회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목회를 이끌고 가고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하는데 노골적으로 계속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에이, 맨날 똑같은 설교한다. 참 안타깝죠. 자, 다섯 번째 우상 숭배자들, 여섯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을 봤는데요. 거짓말하는 자들 하다 말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22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우리 2장 22절입니다. 지금까지도 현재까지 귀신 방언하는 것 때문에 이미 자살하거나 지금 정신병원에 있거나 지금도 뭐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참 비통합니다. 자, 2장 22절이요.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즉 그리스도입니다. 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거짓말하는 자가 있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럼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영적인 뜻이요. 첫 번째로 왕의 왕, 왕.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첫 번째로 왕을 뜻해요. 왕, 왕. 왕입니다. 왕, 왕.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그리스도가 품고 있는 뜻이 첫 번째,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세 번째는요, 선지자란 뜻이에요, 선지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인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인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걸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요. 그럼 왕이 뭐냐, 왕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뭘까요? 왕이요? 이 땅에 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까도 제가 검색하는데, 안상홍 있잖아요,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의 그 어떤 분이 그걸 쓴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어떤 분이 쓴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성령님이고, 한마디로 양털을 얘기해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모습을 달려 나타났는데, 바로 그가, 때를 달, 그 모습을 달리는 분이 바로 안상홍이다. 아주, 그래요. 아주, 잔머리 잘 굴려요. 사단의 잔머리야, 사단의 잔머리. 기가 막히죠? 때를 따라서 성부로 나타났다가, 또 성자로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났다가, 그러면서 있잖아요. 성령님이 안성원이에요. 이야, 기가 막히다. 어? 만화책을 써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쓸까? 제가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어? 뭘 검색하다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쓴 줄 알았어. 쭉 나가다 보니까 이게 비질리네? 그런데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 그분이 쓴 내용들을 보니까요. 기가 막혀. 이거는 헛다리 짚으면 그건 푹 빠지게 돼 있어, 진짜. 자, 그럼 여러분. 왕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뭐예요? 왕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인격적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별된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은 성부와도 구별되고 성령과도 구별된 독립적인 신적 존재로서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르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모르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요. 여러분, 안상홍이가 삼위일체를 헛다리를 짓다 보니까 자기가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자기가 성령이 돼버린 거예요. 안상홍이가 어디서 빠졌을까요? 허점에. 왜 헛다리를 짚었을까요? 삼위일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절들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구절들은 구별성을 얘기하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런 있잖아요. 이런 구절에 사람들이 혹 하는 거예요. 아마도 안상홍이도 거기 걸렸을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거기 걸린 거예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거나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주구장창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지. 예수님이 구별된 왕, 구별된 하나님인 것을 성부와 구별된 왕, 성령과 구별된 왕,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이 땅에 저 수많은 귀신들과 여러분들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겠어. 우리는 저 수많은 공중에 무너진다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요. 끄트머리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왕이래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왕이라는 건요. 당신께서 성부와 구별되고 성령과 구별된 하나님. 인격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8장 6절입니다.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자기장에도 똑같아요. 발라도 좋고, 회개기도 감사기도를 반드시 하고 노트를 써야 돼. 영적으로 선 사람들은 몰라도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회개노트, 감사노트를 쓰고 회개기도, 감사기도를 각각 해야 돼. 쓴 대로 각각 있잖아요. 회개기도 1번, 뭐 회개기도 2번, 뭐 감사기도 1번, 감사기도 2번. 그 각각의 1번과 2번에 대해서 감사기도하고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회개기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달라고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전하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정말 깨어있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도부터 속사도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깨어있는 교회, 뭐 전국에, 우리나라 전국에 많죠? 깨어있는 교회의 목회자는 삼위일체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어요.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성령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짓밟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귀신들이 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정확히 알면 귀신은요, 삼위일체를 정확히 아는 목회자 또는 그 성도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죠? 만물이 그에게서, 성부에게서 났고,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그를, 성부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 구절을 봤지만 6절을 정확히 보면 성부께서도 우리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도 주님 되시고요, 성부도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인 것을, 성부와 성부와 성자로 인해서 만물이 존재하고요, 우리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 봤을 때 성부와 성자께서 인격적으로 구별된 각각의 하나님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요, 이제 저 같은 목회자의 설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이제 신학교 강의거든, 신학교. 제가 다닌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강의를 저처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뒤진 겁니다. 말씀을 뒤졌고. 자,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부와 성자가 인격적으로 구별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해되시죠? 성부와 성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구별된다, 인격적으로 다른 인격체라는 걸 부정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인격적으로 구별된 존재인 걸 알지 못하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서 예수님이 푯대가 되는 신앙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이 같다, 인격이 같다, 같은 존재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님은 형식적으로 부르고 예수님만 주구장창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으시고 이거는요 어떤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칙이 아니에요. 고로 있잖아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삼위일체의 그 비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교회가 성령을 예수님과 또 성부와 구별해서 인격적으로 구별해서 의지할 때 그 교회가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뜻이 첫 번째 왕 얘기를 했고요. 왕 얘기를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요. 요한일서 우리 5장 4절을 왕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도 성도의 삶이 이기는 삶. 계시록의 그 일곱 교회 가운데 일곱 교회들에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있죠.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된대. 어? 여러분들 성도가 이긴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도가 이긴다는 건 참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럼 이기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 대저 하나님께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이 세상은 사탄과 악한 영을 뜻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죠? 세상을 목적으로 살게 하죠. 그래서 어때요? 세상은 화려하죠, 그렇죠? 화려해요. 삐딱한 화려함이에요. 삐딱한 화려함. 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도가 어떤 자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있잖아요. 성도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이 뭐냐? 5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인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너무 상신 아니에요? 그냥 영적 상신 아니야? 아니, 아들과 아버지가 왜 같냐고.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왜 같냐고요? 어? 같을 것 같으면 아버지와 아들을 구별할 필요 있어요?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다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요, 영원전부터 인격적으로 구별돼서 함께 하셨다고. 함께. 그러니까 함께하는 하나, 여러분들 함께하는 하나, 연합의 하나. 근데 같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이 5절이요. 이 거짓말이 돼요. 거짓말이. 응? 자기들이 그게 옳다고 하면 이 5장 5절이 거짓말이 된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면은 5장 5절은 비진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면은 인격이 같은데 뭐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냐고요. 이거를 헛다리를 잡으니까 안상원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삼위일체를 깨닫지 못하니까 안상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뭐라 그래, 어떤 사람들? 아, 옛날에 천주교가 삼위일체를 만든 거래. 아주 잘났어. 삼위일체랑 천주교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요, 삼위일체를 깨닫는 그 여정 가운데 천주교를 개입시킨 적이 없어요, 제삼 가운데. 천주교의 역사라든지 천주교의 어떤 신학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럴 가치도 없고. 그냥 싸그리 치고 갈 건데 뭘 그걸 참고를 해요, 그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삼위일체 원조라고요? 뒤틀린 삼위일체 원조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삼위일체가 뒤틀렸다 그러면서 이 뒤틀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어떤 이 신학이 천주교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천주교에서 온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 저 잘나셨어요. 말씀을 모르면 그대도 망하고 그대가 가르치는 데도 망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의 아들 대신 성부와 인격이 다른 아들이심을 믿어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태론 신학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양태론 신학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5장 5절을 참고했을 때 우리는 있잖아요. 이단 이론인 양태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안성홍이가 걸린 그 그물에 걸려버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양태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5장 5절을 비진리로 오히려 이 구절을 더럽히고 있어요. 더럽히고 있어. 아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다는데 왜 갔냐고요. 왜 갔냐고. 양태론 신학을 왜 주장하냐고.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데가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뭐냐 해서 봤는데 첫 번째로 왕이고요. 두 번째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있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 첫 번째로 당신이 하나님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해결해요? 원죄를 해결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첫 번째로 해결하신 게 원죄를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해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 가운데 성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주님 피를 의지하는 성도들의 그 회개의 그 죗덩어리를 회개하는 그 죗덩어리를 예수님의 피로 말갛게 씻기십니다. 근데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회개랑 상관없이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예수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씻겼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야.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8절입니다. 여기가 이제 계시록 22장의 15절의 이 명단에 여러분들이 포함되면 안 돼. 근데 제 주변에 살인자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살인자들이 많아.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인자는요, 심각한 살인자는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를, 아들을, 딸을, 엄마를, 아빠를 미워하는 자들, 교우를, 장로님을, 권사님을, 권차님을, 앞집 다른 교회 나가는 권사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각하게 살인하는 사람들은 귀신한테 포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살인자를 몰라요. 오히려 그 장로님이 잘못됐고 권사님이 잘못됐고 목사님이 잘못됐고 내 아내가 잘못됐고 내 남편이 잘못됐고 우리 부모님이 잘못됐고 우리 아들 딸이 잘못됐고 교우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항상 자기 위주예요. 자기. 자기. 그래서 항상 외부를 향해서 영적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영적 손가락질이에요. 꼭 손으로 향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이 마음으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야, 마음으로. 근데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심하게 영적으로 병들면은. 근데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제 주변에 살인자들이 보이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뭐 한 명 죽인 사람, 두 명 죽인 사람, 세 명 죽인 사람, 네 명 죽인 사람. 아이고, 진짜로 불쌍한 건요. 지금 교회 안에 살인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살인자들이 불쌍한 거라고. 그들은 모르니까 그냥, 그들은 내가 왜 죽인지도 모르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별거 아니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살인자임을 모르는 게 이게 비극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에서 가장 슬피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설교를 듣고도 귀신충만 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내가 귀신충만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 나라 못 가는 사람들이 가장 슬프거든요. 그래서 답은요, 인생은 십자가 답이야. 왜 십자가 답이냐?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있잖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강으로 가면 다 해결되거든. 다른 사람의 죄도 내 죄도 다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 십자가의 은혜의 강으로 가면 사실은 가장 악질이 누구냐면 나라는 걸 알게 하세요.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더럽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누구보다 내가 더러운 걸 아는 게 그 사람이 은혜야. 근데요,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십자가가 진짜 있잖아요. 성도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 영적인 것을 심어 놓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더러운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역사가 내가 제일 더럽다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가 가장 더러운 것을 각인시키는 분이에요. 각인시켜요. 내가 가장 더럽다. 예수님 피가 아니면 나는 살 가치도 없었다. 근데 그 피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내가 누구를 품지 못하리요. 이게 신부예요. 내가 가장 더럽게 보여야 다른 사람을 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온갖 일을 해놓고도 필리핀의 교회를 만 개를 세워도 훗날 주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진짜 신부가 누구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부가 행하는 태도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태도는 또 다른 부류도 행해요. 어떤 거냐면 늘 죄랑 뒹군 이 가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고개를 떨고요. 늘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서 고개를 떨고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신부가요. 주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떨고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늘 있잖아요. 말씀을 보고 뭐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또는 예배를 덜렁덜렁 드리는 그런 부류들 가운데
이 죄랑 뒹군 영혼들은요, 주님 앞에서 고개를 멀떨고. 근데 그들은 가짜 신부야. 진짜 신부는요, 고개를 떨궈요. 근데 고개를 떨궜는데, 이 가짜 신부와 진짜 신부의 차이가 또 하나 있어요. 가짜 신부도 있잖아요. 죄로 뒹굴었던 가짜 신부도 고개를 떨구고, 진짜 신부도 고개를 떨구는데, 진짜 신부랑 가짜 신부가 고개를 똑같이 떨궜는데, 진짜 신부랑 가짜 신부랑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신부는요, 바닥에 눈물이 떨어져요. 계속 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바울일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100% 완벽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울게 됩니다. 보고 싶었고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저는 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울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진짜 신부들의 뭘 닦아주냐면 눈물을 닦아주세요. 눈물. 진짜 신부는 운다. 가짜 신부는요, 고개만 떨구거나 주님만 따져. 교만한 거죠. 자, 우리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여러분들 죄가 없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죄 없다는 사람 누구예요? 칼빈주의 여러분, 칼빈주의.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죄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잖아요. 아,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그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 죄 없잖아요. 만일 성도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 있지, 있지, 있지. 삶 가운데 무너지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죄를 즐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예,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시켰으면 죄 없지 뭐. 지금 누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칼빈주의.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의 신학은 있잖아요. 다는 아니에요. 저는 한국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이비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더러 다수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다. 아유, 다녀보면요, 진짜 귀한 목회자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있어요? 많아. 자,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인다. 스스로 거짓말한다. 거짓말한다. 자,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씻겼는데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우리가 왜 죄를 범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순간부터 우리는 완벽한 퍼펙트한 의인입니다. 우리한테 범죄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근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 십자가 피를 붙들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십자가로 원죄를 해결하시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삶 가운데 우리가 범하는 범죄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분을 계세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다. 삶 가운데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기 위해서 중간자로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을 우리는 삶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제사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행하시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수시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넘어질 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범죄할 때 주님의 피를 우리는 먹어야 된다. 한마디로 주님 피를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붙잡아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네. 한마디로 주님의 희생을,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붙들고 회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자, 하늘소망교회 설교를 듣다 보면은 내 방언이 가짜라는 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고, 뭐 안수기도를 통해서든 뭐 축사기도를 통해서는 드러내실 거고. 뭐, 안 받아들여도, 뭐, 그분, 뭐, 책임이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뭐 장난한 것도 아니고. 또, 이 교회 설교를 통해서 여자 목회자들이 목사직을 내려놓길 바라고. 여기 설교를 통해서, 높아지려는 자들이 작아지기 바라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십일조를 부정하는 목회자들이요. 십일조를 부정하는 자들이 십일조를 인정하는 자들 되게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하면 아하기 원합니다. 가하면 가하기 원하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겠죠? 예, 우리에게 있다. 예, 십자가 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한마디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 뭐예요? 우리 연약함은요? 우리가 죄짓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넘어지는 연약함을 동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이고 왜 넘어졌니? 일어나야지 라고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유혹이죠? 죄는 없으시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이게 이제 때를 따라 또는 적시에, 그러니까 때마침 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또는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은혜의 보좌니까 주님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는 보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렇다고 죄를 즐기라는 게 아니라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 피를 붙들고 우리는 전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피를 붙들 때 붙들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복도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왕이다. 또 두 번째는 제사장이다. 예, 대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선지자인데요. 선지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이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신학교 가는 영혼들이 많이 생기고, 목회를 하는 영혼들이 나타나기 원하고, 뭐 신학교수도 나타나기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다. 그러면 선지자가 해야 될 주요 책무가 뭐냐 써 있어요. 31절이요. 자, 침례 요한의 얘기인데요. 30절부터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나 요한은 쇠하여야 나는 작아져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한마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한마디로 통치자란 얘기예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한마디로 만왕의 왕이란 뜻이죠. 그가 예수님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뭐라고요? 우리가 32절에도 들었다고 하면 누구한테 들었을까라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의 성경학자들이라든지 율법학자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또 지금 현대 교회 안에 또는 현대 신학교 안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바로 3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대요. 그러면 천사한테 들었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 당신과 인격이 구별된, 당신과 인격이 다른, 당신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들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잖아요. 안상홍이가 삼위일체를 깨닫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간 거라고요. 삼위일체 진리는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자체예요. 성경 자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자가 있고 들은 자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아니 성령이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되냐 이거예요. 어? 유기성 목사님 뭐라 그래요? 성령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왜 예수님이 되냐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감리교에 있었으면 저 감리교를 탈퇴했을 거라고. 또 그랬죠, 여러분들? 침례교가 한 번만 더 한계층으로 들어가면 저는 침례교를 탈퇴한다니까. 하나님이 제 성격을 아신다니까, 제 성격을. 지지리도 못 났는데, 그냥. 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장미꽃을 보더라도 요즘도 수박을 딱 쪼개면요 와 홍철아 예 여러분들은 짜잘한 거에 충격받고 짜잘한 거에 하나님을 알고 짜잘한 거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섭리를 확증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감탄하셔야 돼.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큰 것만 바라봐. 우리는 있잖아요. 수박을 쪼개더라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그 창조의 능력 앞에서 와 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도 수박을 반을 쭉 쪼갰는데 와 놀랐다. 이게요. 당신의 창조의 그 섭리에 감탄한 것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박 하나를 보더라도 와 하나님 놀랍습니다. 당신의 창조 능력이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을 안 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삶 가운데 인정해야 돼. 특히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하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영광을
영광을 안 돌려요.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찬양 시간에 내가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비극이야.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어떤 조건이든 간에 찬양 시간에 내가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사단의 역사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던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아니 한때는 그럴 수 있어. 계속 있잖아요. 찬양 시간에 내가 입 다물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입만 뻥끗뻥끗한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영광, 응? 영광.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드럼을 같이 치던 뭐 베이스 기타를 같이 치던 저는요 뭐 그 교회가 악기 다루는 거에 어떤 제한을 두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드럼을 쳐도 괜찮고 베이스 기타, 리드 기타 어 뭐 좀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정말 성면을 보여줘야 돼. 성면을. 안 그러면요 교만해서 꼬꾸라진다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성가대 안 세우잖아요. 자, 그가 예수님이 32절입니다. 그 보고 들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대.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은 걸 증거하되 그의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시다 하여 인천이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는 자 34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되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냐고요? 이 땅의 절반 넘는 목자들께 주장한다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게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심을 썩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선지자 역할을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첫 관문이 들어가면서 뭐가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뜻을 전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바로 선지자 역할을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선지자 역할을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오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목사직을 수행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변질시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신구약을 변질시켜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설교를 내 멋대로 해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구약을 가지고 설교를 내 멋대로 전하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 계시록 22장 15절에 명단에 둘째 사명에 들어가는 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지 말라는데 누구나가 이제 쉽게 목사가 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여자 목사가 많아? 아, 이 비밀을 모르다니. 아이고야 하나님이 그 우주만큼 큰 존재로 나타나야 사람들이 포복절도할 건지. 자, 말씀을 거짓 증거하는 이 그릇된 목회자들.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상홍 씨도 마찬가지, 거짓말쟁이지. 자, 그리고 있잖아요. 제사장. 여러분들, 우리가 거짓말하기 뭐냐면은 주님의 제사장직을 주님께서 지금도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부인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용서했는데 주님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냐고 지금요. 앞으로 지을지까지 다 용서했는데 주님이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냐고요 지금요.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쟁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유명한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닌데 왜 저 같은 작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감사합니다. 이 땅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 땅 교회 안에 계시록 22장 15절에 명단에 들어가는 목회자와 장로, 권사, 권찰, 주일학교 교사부터 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그렇지 않은 목회자, 장로님, 권찰님, 권사님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찰님, 권사님, 선교사님, 부목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들어가는 그런 많은 직책을 수행하는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비극이고 비극일진데 아무리 외쳐도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쳐도 듣는 자가 어떤 것처럼 지금도 외쳐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적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